손님들 안녕하세요. 휴일 아침입니다. 아주 날씨가 아주 쨍하니 아주 오늘 날씨가 좋아요. 오늘 사실은 영상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요. 급하게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한테 사과 드리려고 영 찝찝한 마음에 사과드리려고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우리 구독자님 중에 진짜 내가 딸 같고 이쁘고 꽃나눔도 그 어린 꽃친구가 참 젊은 친구가 꽃나눔도 밴드에서 많이 하시고 또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얼마 전에 제가 참한달 몸살 앓아가지고 힘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알았나 봐요. 이제 밴드 활동을 하니까요. 그랬더니 진짜 긴 장문으로 박 여사님 아프면 안 된다고 얼른 쾌차하시기 바란다고 긴 장문으로 그 젊은 그 꽃친구가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눈물이 핑돌 정도로, 참 감동받고, 그 글에, 감동받고 참 감사했어요. 진짜 그 젊은 꽃친구가 그렇게 장문으로, 박 여사님 건강하셔야 된다고, 농장마다 쫓아다니고,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건강 잘 챙기라고 그런 장문의 댓글을 보고, 제가 진짜, 눈물이 핑돌 정도로 우리 진짜 찐 팬이라고 할까요? 찐 구독자님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어제 제가 예쁜제라름 농장 영상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우리 그 친구가 제가 좋아하는 그 젊은 꽃친구가, 메시지 그 답, 댓글에 농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쭉 써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장문의 댓글이었는데 그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젊은 꽃친구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박 여사 영상이 댓글에 그렇게 글을 올려놨을까? 물론, 뭐, 일반 다른, 뭐, 일반, 이렇게 댓글을 그렇게 다르면, 이제, 또,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또, 글을 삭제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삭제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저는 그거하고 반대예요. 저는, 농장주도 그 글을 보고, 좀, 각성해야 되고, 꽃파는 사람들도 그런 글을 보고 각성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글을 삭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뒀어요. 우리 꽃님이 참 내가 2만 원 돈을 지불하고 꽃을 살 적에는 내가 원하는 꽃을 내가 키우고 싶은 꽃을 주문을 하잖아요. 우리도 저도 소비자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소비자 입장이고 저도 꽃을 많이 주문을 하고 직접 가서도 사고 이렇습니다만. 제가 돈을 지불하고 살 적에는 흡족하게 내가 원하는 꽃이 와야 돼요. 내가 이 꽃을 키우고 싶어서 이 꽃을 시켰는데, 어라? 다른 꽃이 왔어. 다른 꽃이 오고 흡족하지가 덜해. 그러면 전화할 수 있어요. 농장주한테 전화 때립니다. 할수 있어요. 아유, 사장님, 나는 이 꽃을 시켰는데 왜 다른 게 왔어요? 이러면은요. 사실 농장주께서는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 꽃은 그냥 키우세요. 응? 농장에 그렇게 꽃 많은데, 그 뭐시라고요? 어? 그 잘못 간 거는 그냥 키우시고, 제가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석이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달리, 예를 들어, 제가 상대방 입장은, 농장주 입장은 못 들어봤습니다, 사실. 못 들어봤어. 전화도 안 했어. 못 들어봤어. 뭐, 양쪽 말을 다 들어본다는 말도 있지만, 나는 그 꽃친구, 우리, 그 친구,
나는 믿습니다. 그 친구가 참 꽃을 나눔도 많이 해요. 참 나눔할 적에는 여유가 크게 있어서 나눔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도 꽃 좋아하는 어머니가 듣고 꽃 좋아하는 그 어머니 같은 분들이 꽃을 키우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꽃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참 그런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 글을 읽고. 그래서 그 글을 농장주도 봐야 되고 좀 각성하고 반성하고 항상 그래요. 농장주도 꽃 파는 꽃 하원 사장님들도 내가 사는 입장에서 내가 이 돈을 지불하고 꽃이 왔다. 내가 사는 입장에서 항상 그 꽃을 그렇게 보내야 됩니다. 진짜 그 건강하지 않고 싱싱하지 않은 꽃 꾸역꾸역 담아서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택배를 주문하고 기다리면은 한 하루 이틀은 심쿵해요. 아유, 기대가 돼요. 어떤 꽃이 올까? 근데 막상 와서 풀어보면 그런 댓글을 많이 봤어요. 다른 영상에서. 화면에는 건강하고 싱싱해서 시켰는데 왔는데 어디서 오래된 재고품을 줬는지 시들어 빠진 게 왔다. 이런 댓글도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저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꽃 택배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농장주들.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이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눈높이에 참 키우고 싶고 그래 마음을 먹고 주문을 해서 오는 동안 참 이쁜 꽃이 올까 하고 기다렸다가 참 아닌 게 다르게 내가 주문한 게 아니고 다른 꽃이 왔다. 화면에서 봐서는 건강하고 싱싱해서 시켰는데 꼬라지 이런 꽃이 왔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참 내가 그 젊은 꽃님을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알아가지고 내가 뭐 전화로 사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화가 난 상태이고 내가 뭐라고 한들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그 젊은 꽃친구님한테 박여사가 사과를 대신 먼저 하고, 내가 농장주한테 한번 전화를, 봐서 늦겠습니다. 전화를 넣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좀 깊이 나도 생각을 하고, 전화를 넣어보고, 수긍을 하면은, 좀, 고쳐야 되고, 또, 물론 뭐또 전화하면 그쪽도 또할 말이 있어요, 사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날 이제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분이 뭐좀막 저거해져 있거나, 그럴 때 이제 또 전화가 오면, 왜 우리도 인간인지라,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인간인지라, 또, 안 좋은 말이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 아휴, 그렇잖아요. 참, 다 꽃으로 맺은 인연이고, 참 꽃이 좋아서 꽃을 주문하고, 꽃을 키우고, 이렇잖아요. 한 발, 조금만, 이렇게, 농장주들 좀 이해를 좀, 조금만이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농장편이 아니라, 지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있다든가, 내가 그 친구를, 그 동생을 참 재라름에 빠지게 돼서 4년 전에 알게 돼가지고 인연을 맺었는데, 그 친구하고 또잘 맞는 궁합이 있잖아요. 또, 잘해. 잘하니까 또 궁합이 맞는 거야. 근데 또, 또 어떤 또 고객은 또, 이렇게 실수가 돼서, 이렇게.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봐서 저거 뭐야 좀 기분 좋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고칠 건 고쳐라.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꽂지 않은 고객은
하늘 같은 고객이다. 내가 노댐남부터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택배 그 하라고 시켜놓고 한번 시켜 두번 시켜 네 고객이다. 고객이고 고객 잘리 잘하고 그걸 누누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뭐 우리 동생이 잘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참 택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아, 그래서 오늘 참 영상 찍을 계획이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또 오늘 같은 이런 좋은 날에 휴일인데 또 꽃 구경도 나가고 싶고 이런데 꽃 정리하면서 우리 그 젊은 꽃친구 내가 또 너무 좋아하는 꽃친구고 또 그 친구 보려고 내가 그 옆집 그 밴드에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그 친구 보려고. 그 친구가 오늘은 뭘 올렸을까? 그 친구 보려고 한 번씩 들어가기도 해요. 이쁘니까. 젊은 친구가 그렇게 꽃을 그냥 사랑하고, 제라늄을 사랑하고, 키우고. 또 어머니 같은 사람들한테 나눔도 많이 하고, 얼마나 이뻐요. 참 이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전화번호도 모르고 하니까 참, 영상으로나마 우리 그, 꽃친구, 젊은 우리 꽃친구님한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박예사가 좀 사과, 대신 먼저 사과한다, 이렇게 전하고 싶고요. 아휴, 그렇습니다. 참. 아, 라떼예요. 라떼 목마가렛이 이렇게 피워줘요. 세상. 참, 꽃도 자연도 거짓말을 안 해요. 주인이 손길 가는 만큼 이렇게 2차 개화를 이렇게 합니다. 이뻐요. 라떼가 이뻐서 제가 막 달려갔거든요. 아, 이렇게 꽃 좋아하는 사람들 이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상처를 주면 안 되고, 농장주들은 진짜 제가 참 경북권에 몇 군데 가서 다 찍어주지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백산원의 사장님은 자기 구독자만 생각해 이러시거든요, 사실. 아니, 사장님 한 3천은 내려. 아니, 15,000원, 10,000원에 오늘은 주셔. 아, 이런 얘기를 내가 하니까, 아유, 박예사님은 자기 구독자만 생각해. 웃으면서 이제 그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거 이뻐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대네요, 이거. 목마가래. 아유, 백산원에 또 이야기하네. 백산원의 사장님. 참, 연세도 있으신데, 순수한 양반이에요, 순수한 양반. 영혼이 깨끗해, 순수해. 순수하고. 우리 또 예쁜 제라름도 사람 좋아요. 사람은 좋은데 아 지가 뭐참안좀 욱했나 봐요. 이 경상도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이 사람 좋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전 대구 사람 아니거든요. 사람은 좋아. 똑똑하니 좋은데 욱하는 게 있어. 또한 번씩 욱할 수가 있어. 아유 우리 꽃친구님. 오늘 이 영상을 본다면은, 아유, 박여사 언니가 우리 젊은 우리 꽃친구님한테 사과할게요. 예쁘게 좀 봐주세요. 아유, 우리 꽃친구님. 아유, 우리 딸같이 그냥 꽃, 강아지 좋아하고 강아지 키우고. 아유. 참, 박여사 이렇게 우리 젊은 꽃친구한테 사과도 드리고 드리면서 또 이쁜 애들 이렇게 몇점 찍어보아요. 이거 옛날에 있던 거한 2, 3년 된것 같아요. 꽃이 피었어요. 피었는데 이쁘게 안 폈네. 얘같이 얘는 아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이제 꽃이 다 떨어져 동글동글한데 얘는 그냥 넓적해 넓적하고 저는 꽃님들한테 아주 예 권하고 싶습니다. 노벨리아라고 진짜 노벨리아 색감도 이쁘고 너무너무 이쁜 꽃이에요. 노벨리아 여름만 잘 보내면 또 가을에도 펴주고
모든 꽃이 다 여름만 잘 보내면, 그죠? 아, 밖에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한테 사과의 말씀 드리고 마치렵니다. 꽃님들, 오늘 휴일인데 뭐 좋은 소식은 아니고 좀, 그래서 좀 죄송하고요. 아, 그래도 박여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발품 팔아 소개하는데 좋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참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꽃친구님, 박여사 봤어라도 제발 하 푸시고 박여사가 사과 드릴게요. 나임 이쁘다 그래서 나임 키우고 싶다고 옥남님이에요. 닉네임 옥남님. 밴드에 들어와 계시라 그랬더니 찾아봐도 밴드에 아직 안 들어와 계시네요. 밴드에 들어오시면 제가 개인톡으로 주소 남기라 할 텐데 안 들어와 계셔서 제가 여기다 댓글을 고정 댓글 안에 제 번호를 놓겠습니다. 번호를 드릴 테니까 그 번호로 제 번호로 3종 주소 전번 주소 이렇게 3종 뭐 이렇게 남기세요. 그러면 제가 나임제라 작은 거 있어요. 작은 거 이거 나는 매 드릴게요. 아유 키우고 싶으시다고 그러는데 아유 뭔들 못 드리겠어요. 아유 연세 있는 언니가 아유 키우고 싶다는데 너무너무 너풀거려요. 작은 분인데 멍밭에서 내가 옮겨놨는데 너무너무 너풀거려서 가지는 좀 치고 내가 보내드릴게요. 저기 옥남님 방송 보시면 제 전번에다가 3종 주소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님들 안녕히 계세요.